벌초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벌초 현장에서 제가 직접 벌초하는 모습과 함께 저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초경과 크들짱입니다. 제갓집에 벌초할 게 있다고 하여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내산리 청승마입니다.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분은 4개인데 터는 엄청 넓습니다. 한 7,800평은 좋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 닦고 그리고 주변을 더 넓혀가지고 새로 만들어 놓은 이런 문중산소는요, 벌초하기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간 힘드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은 처사촌 형제들과 저랑 3명이서 벌초를 해야 합니다. 4-5년이 지나면 토생식물들이 안착하는데요, 그 전까지 이렇게 잡풀들이 무성하게 우거지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아, 여기 새로운 두 분을 모셔놓았네요. 아마 올해 봄쯤 이장한 것 같아요. 야, 보기만 해도 정말 크지요? 자, 지금부터 벌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내일 모레가 추석이고 오늘이 9월 6일인데 엄청 덥습니다. 이야, 산소가 4개밖에 안 되는데 700평 가까이 되는, 이 정도 되는 건데 잡간목이 많고요. 그리고 잔디가 별로 없었는데 이 잔디가 우거진 데는 제가 쳐보니까 2.7보다는 2.4가 나는데요. 2.4는 잡간목이 가니까 그대로 안에서 은개가 이렇게 한쪽만 남고 한쪽 끊어져 버려요. 이래 되니까 일이 자꾸 딜레이 되고 하니까 정말로 시간이 계속 이래 늦어지는데, 가능하면은 이런데 벌초 왔을 때는 2.7mm나 3mm를 쓰시는 게 좋고요. 일반 잔디밭에 정원이 질 때는 2.4mm가 훨씬 아주 스마트하게 나갑니다. 아주 부드럽게 나갑니다. 작업성이 진동도 훨씬 적어요. 그렇지만 이런데 산소 와갖고는 2.7이 맞지 않다. 그리고 잔디가 꽉 우거졌는데 그런 데는요 2.7도 안 맞고 2.4도 안 맞고 오직 칼날로만 그냥 층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계속 밀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높기 때문에 이 칼날로 막 계속 저어도요 안에서 계속 밀립니다. 왜냐하면 이 높이 차이 때문에, 이 높이 차이가 이리 나쁘니까 속에 못 뛰가잖아요. 속에 팍팍 뛰가 쳐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답답했다. 그래서 잔디가 꽉 우거졌는데 그리고 작관목이 굵기가 새끼 손가락도 더 굵은데 이런 데는 무조건 칼날만 갖추는 게 좋고요. 엄지손가락 굵고 팔뚝보다 작은 거 이런 거는 무조건 둥근 톱날이 맞고요. 그리고 잡관목이 우거져 있는데 이런 데 금지손가락보다가 같거나 작은 거 있을 때 이때는 무조건 칼날과 줄날을 어블러 쓰는데 2.7mm에서 3mm 줄날을 써야 된다. 그리고 아니 너무 빽빽한 데는 칼날로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잔디만 어느 정도 있는 데는 2.4mm 줄날이 최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산소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인데 중간에 새로 이렇게 이장한 거 두 개 있고요. 그런데 한 800평은 안 돼서 한 600-7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리가 산소에 벌초하러 오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오자마자 이 주변에 혹시 벌이나 뱀 같은 게 있을지 모르니까 흙, 부드러운 흙 같은 걸 한 줌 지어가지고 의심나는데 쫙쫙 한 뿌려가지고 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은 킬러로 도려내고 원흉을 도려내고 나서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 너무 더울 때는 계속 한 방에 다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쉬어가면서, 왜냐면은 계속 매일 하던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어쩌다 하면 하는 사람들은요 근육이, 필요한 근육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몸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은 불화가 있으면 좋은데 불화가 없으면 저렇게 그냥 깔꼬리로 긁어가지고 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놔주고 하면
벌초를 해놨는데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칼날로만 칠 때가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많이 덮여 있을 때는 어떤 건지 모르는데 이렇게 치고 나면은 이렇게 어때요? 칼자국이 다 보이죠. 옛날에 이발깎기로 빡빡머리를 밀 때 그때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칼날로만 썼을 때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요거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줄날로 한번 골아줘야 된다. 그래야 깨끗하게 완성이 됩니다. 자, 줄날로 한번 골아보겠습니다. 마지막 고름질 할 때는 줄날의 길이를 30cm 이상 길게 하고 끝으로만 살짝 쳐주는 겁니다. 수평으로 해가 살짝. 너무 깊이 푹 내려가 보면 밀리거든요. 길게 뽑고 골라보겠습니다. 고름지에 있는 표가 확 납니다. 자, 이렇게 험한 데면 고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대충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700평 정도 다 드러내 벌초하고 끌어내고 다시 고르고. 아, 벌초하러 올 때는 줄날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봤듯이 상석이 있는데 칼날로 뭐 하는데 그런데 그리고 상석 위에 깨끗하게 청소할 때 상석 옆에 깨끗하게 청소할 때 이때는 비질하듯이 깨끗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고름질할 때는 2.4mm 줄날로 길이 30cm 이상 해가지고 RPM은 7, 80% 해가지고 싹 지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